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횟집에서요, 날로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횟집에서 날로 먹은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 그게 아니라요. 아무 횟집에나 전화해서 아, 거기 회 먹고 식중독 걸렸으니까 돈 내내 우슈. 네, 무려 2,500여 곳에 전화해서 7,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날로 먹었습니다. 이 인간이요,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사장님들한테 선처해달라면서 합의를 싹싹 빌었는데요. 사장님들은 더 이상 그를 날로 먹이지 않고 따뜻한 콩밥을 먹이기로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날로 먹는 거 좋아하면요, 후식으로 콩밥이 기다립니다. 4월 25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이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횟집 사장님한테 반가운 예약 전화가 아니라 이런 전화가 걸려온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달 13일 울산의 한 횟집에 30대 남성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이 남성, 내가 며칠 전에 여기서 회를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 응급실 영수증 사진을 보내옵니다. 식중독이라니 횟집 주인으로서는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보내온 병원 영수증에 환자 이름, 진료 날짜 등의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집 주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손님 말을 믿고 병원비 21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어머 어머. 지금 보세요. 저게 영수증인가 봐요. 지금 당시에 진료 받았다는 병원 영수증. 언뜻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저런 비슷한 영수증이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시고 어? 맞네. 영수증 맞는, 병원 영수증 맞는 것 같은데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세상에 보세요. 김현주 평론가님. 횟집 사장님들, 왜냐하면 이 영업 준비하시는 게 직접 회의를 공수 배달 오면 막 손질도 하고 해야 되니까 직접 확인하는 대신 좀 이렇게 바빠서 그냥 보냈나 봐요, 돈을. 세상에.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 일식집이나 횟집 같은 경우에는 이 식중독이라고 하면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일단 전화가 오게 되면 내가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부터 어허. 하시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튿날 또 전화를 했었다 그래요. 어머? 그래서 이제 보상금을 안 주게 되면은 보건소에 신고하겠다, 이제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간이 조그매진다고 할까요? 아. 약간 그런 입장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위축됐어요, 지금. 네. 위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 병원 영수증 말고 그러면 회를 식사를 하시고 나서 그 영수증 없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네요. 사모님이 당시에 그 결제 영수증 안 줬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횟집 사장님 그래도 굉장히 기지를 발휘하신 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한 12월쯤에도 이런 비슷한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좀 수상한 생각이 들어서 네. 아, 그러면 몇 시쯤 오셔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한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쯤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네. 이 해당 시간에 이 사장님이 그 다른 볼일이 있어가지고 그 횟집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영업 장에 손님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거죠. 어허. 그 시간에. 그래서 이제 덜미를 잡히게 된 겁니다. 뭔가 처음에는 덜컥 걱정도 되고 이 가게가 식중독 걸린 가게라는 소문 날까 봐 조금 겁나셨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 병원비를 보냈는데 이튿날 다시 보상,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나 보상금 요구할 거야 하니까 꼬치꼬치 캐묻다 보니까 뭔가 수상한 점 포착됐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걸렸으니까 병원 갔다 왔으니까 영수증을 보내준대. 날짜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어느 병원에 갔는지도 없고 가짜 그것만 21만 6천 뭐 찍어가 보냈더라고요. 황당했어요. 보내달라니까 보내주고 그 다음날 또 전화 왔는기라. 언제 드셨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드셨을 때 저녁 7시에서 8시에서 그때 드신 거 영수증을 한번 보내주세요. 영수증이 없대. 대수일제를 하고 영수증을 안 주던데요, 하는기라. 우리 그때 손님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손님하고 식사하러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 길로 이제 발각이 됐지. 고발을 안 하면은 다른 선의의 피해를 다른 사람들이 또 보겠다 싶어갖고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이게요, 마침 이 사기치던 사람이 둘러댄 시각이 진짜 마침 이 사장님이
가게 문 잠시 닫고 볼일 보러 출타하셨게 망정이니 만약에 다른 시간대를 돼가지고 손님이 그 영업장에 많이 있었던 때를 됐으면 진짜 영락 없이 이번 또 피해를 당할 뻔했어요, 신민석 기자님. 예, 게다가 이런 전화의 문제점이 대놓고 누구한테 얘기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뭐 이런 일로 고민한다는 얘기가 소문이 터지면 그 가게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지금 비밀리하고 남들 앞에서 통화도 못하는데 이제는 이게 사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가게 밖에 나가지고 막 큰 소리를 통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던 옆집 사장이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여기도 그런 전화가 왔었느냐. 어머. 그래서 봤더니 전화번호 확인해 보니까 두 번호가 같았습니다. 어머 어머.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화한다는 걸 알게 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제 경찰이 이제 정식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제작진과 통화하신 그 사장님 집 주변의 횟집뿐 아니라 수법 보니까 아주 능숙해요. 그렇다면 이담 아나운서 여기 말고도 피해를 보신 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요. 이 두 곳에서만, 그 동네에서만 날로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하. 전국에요. 총 2,550여 곳의 횟집에 전화를 걸어서 어머. 여기서 회 먹고 내가 식중독이 걸렸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이 가운데요. 한 350여 곳에서 보상금을 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받아냈어요? 네. 1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의 이제 송금을 받아서요. 총 7,100만 원을 갈취를 했다라는 어머, 겁니다. 어머. 그런데 굉장히 뻔뻔한 건요. 여기까지도 네. 너무 뻔뻔하지만 이 남성 해당 횟집들 한 번도 간 적도 없는 곳들이라고 합니다. 어머?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곳에 무작위로 전화 걸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머 어머. 지금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 사람 죄질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 지금 저희 제작진과 통화하신 그 조금 전에 횟집 사장님이 이러다가는 피해를 보는 곳이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 같아서 참다 못해 전화 신고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신고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검거 됐습니다. 어허. 검거뿐만 아니라 어제 해당 남성 구속된 상태인데요. 아, 그래요? 제명은 상습 공갈죄입니다. 상습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협박해서 돈을 갈취했다라는 죄명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도 조사 중에 있어서 네. 횟수는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이 남성 아까 뻔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게 신고된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고요? 사장님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이제 뒤늦게 이렇게 반성하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한 번만 선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문자를 받았지만 이 횟집 주인 남이 피눈물 나게 번 돈을 가만히 앉아서 전화 돌려서 불로소득을 맞아요. 노리는 애에게 선처는 없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 인간 남의 등 쳐먹어서 다른 그 선량하신 영업집 횟집 사장님들 등 쳐먹어서 돈 받았을 때 송금 받았을 때는 야 돈 벌기 쉽네라고 콧노래 불렀을 거 아니야. 이제 와서 궁지에 몰리니까 싹싹 빌어요. 법에 따끔한 심판 받고 정신 차리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금값이 올라서 그럴까 유독 금은방 절도 사건을 많이 전해드리는데 대박 사건 이번엔요. 와 특이한 절도범입니다. 이단 아나운서. 네, 금은방을 털어서요. 집으로 도주한 것도 아니고 전당포로 바로 간 것도 아니고 산으로 도주한 2인조가 있습니다. 어머? 먼저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영상이 있어요. 네. 자, 지난 5일이었습니다. 해도 뜨지 않은 새벽에 한 금은방 앞을 서성이는 어머? 오토바이 헬멧을 쓴 두 남성이 보이시죠? 아주 완전 무장했어요? 망치로 곧바로 유리 문을 가차 없이 깹니다. 어머 어머. 그리고는 빠르게 안으로 들어가서요. 진열대 안에 있는 귀금속들을 쓸어 담습니다. 세상에. 네,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납니다. 네, 이들이 달아난 곳은요. 네. 다름 아닌 등산로였습니다. 어머. 헬멧 2인조가 금은방을 털기까지 걸린 시간은 50여 초밖에 되지 않았고요. 네. 그동안 무려 2천만 원어치를 훔쳤다고 하네요. 자, 지금 저렇게 자기가 인적상이 드러날까 봐 헬멧으로 늘 그런 패턴이에요. 자, 금은방 터는 인간들은요. 늘 헬멧에 두터운 옷 이렇게 하고 거기다 이 둔기 망치로 그냥 콱 저 금은방 빨리 저 문을 부수려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저렇게 이른바 완전 무장하고 범죄를 했는데 저 피해를 당하신 금은방 업주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리고 억장이 무너질 텐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쯤에 이제 전화를 받고 급하게 여기 왔을 때 출입문은 벌써 다 부셔져 있었고 여기 내부이 다 어질러진 상태로 저쪽 시계 있는 쪽까지 해서 벌써 이제 한가득 이제 범인들이 털어가고 난 상태였죠. 진짜 업주분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황당하고. 그런데 저렇게 순식간에 금은방 털고 달아난 곳이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청계산 등산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동안 금은방 털이범들 CCTV를 통해서 도주로가 추적되는 모습을 보고는 이들 사람도 별로 없고 CCTV도 없는 등산로를 도주 경로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경찰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서 범행 중에도 헬멧을 쓰고 있지만 나아가서는 곧바로 청계산 등산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미리 숨겨둔 옷으로 갈아입고 오토바이도 버려둔 채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 오토바이도 범행 수일 전에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 2.4km가량의 등산 코스를 여러 차례 오가면서 옷과 도주 차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곳곳에 숨겨놓은 거예요, 미리? 그렇습니다. 산을 타면 추적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특히 이 둘, 3년 전에 강남 일대에서 배달 대행업체와 반찬 가게를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폐업을 하고 말았고 이후에 범행을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보고 수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걸 배울 게 없어, 유튜브. 근데 실제로 이런 게 유튜브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한테 둘러대는 말일 수 있어. 어디 유튜버들을 모독해도 유튜브에 이런 게 나오고 해서 범죄 수법이 어디서 이거 말을 둘러대요. 일단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 보면은 뭐 전에 뭐 헬멧 쓰고 유리 깨고 침입하는 이런 방송이 많이 보도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배우고 걔들이 어떻게든 잡혔는지 이제 이걸 검사하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은 체포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 도주하면은 안 잡힐까 이런 거 연구를 좀 한 거죠 걔들이. 이 2인조 금은방 털이범이요 나름 치밀하게 머리를 굴린 게 다른 데로 도주한 게 아니라 등산로를 택해서 꼭 머리를 이런 데 써요, 신민섭 기자님. 네, 그래서 보면 이번에만 시도했던 게 아니라 과거에 성공한 사례도 이번에 발각이 됐는데요. 뭐 그래요? 지난 1월 달에는 도봉구에서 한 금은방을 털어가지고 한 1,700만 원 정도를 훔쳤는데 그때는 성공을 했었고 그다음에 3월 달에는 수원, 4월 달에는 성남에서 시도했는데 CCTV보다 더 무서운 행인들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네. 1월 달에 성공했던 사례를 보면 그 이제 도봉산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도봉산으로 들어갔는데 내려오기는 북한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도 산을 탔어요? 산행을 무려 9시간 동안 하면서 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산에 들어가도 들어갈 때 나오는 사람 이런 걸 점검할 텐데 이미 도봉산에서 북한산으로 산에서 산을 넘어갔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적발이 안 된 거였는데 결국 유사한 범행을 계속 저지르다가 결국은 체포가 됐죠. 차라리 그런 노력으로 무슨 대회를 나가든 열심히 노력을 해요. 무슨 놈의 저런 식의 머리를 써요, 세상에. 아니, 그렇게 훔친 돈으로 진짜 어디에 썼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도둑질한 거 모아서 부자 된 사람 있겠습니까? 아하. 결국에는 탕진한 거죠. 네. 이 훔친 귀금속 등을 이 사람들은 이제 서울, 강원도, 전당포 등에서 이제 그 처리를 하는 거예요. 현금화를 해가지고 네. 돈 일부는 아마 대출이 있었나 봐요. 은행 이자를 갚는 데 썼지만 주로 카지노 유흥비 네. 이제 이런 데다 썼다는 거예요. 그 피해 금액을 보니까 도봉구 등 금은방에서 1,680만 원 그리고 이번 성남 수정구 소재 금은방에서 2천만 원 상당 그래서 총 3,68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김현주 평론가님 말씀처럼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는 게 이 일당들 범행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세상에 도박 유흥비 탕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수사는 진짜 따끔하게 좀 벌 좀 내릴 수 없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경찰이 수사해서 지난 17일 특수절도 혐의로 이 30대 남성 2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고요. 오늘 검찰에 송치됐는데 특수절도죄는 일반 절도죄랑 달리 뭐 야간에 침입을 한다던가 흉기를 소지한다던가 두 명 이상이 합동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 법정형만 1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구속되어 재판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피해 변제에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중형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인간들이요.
이제 유튜버가 뭐 했다는 건 아니고 저런 사건을 다루는 게 이제 요즘 유튜브로도 이제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 영상을 봤다는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 금은방 하시는 분들이 저런 둔기에도 깨지지 않는 무슨 강화 유리 같은 걸로 교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모방범죄, 유사범죄가 잇따를까봐 너무 걱정되는데 제발 그런 나쁜 생각 하지 않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정말 나쁜 짓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 공공의 적 혹시 기억나세요? 그 장면 중에 참 천인공노할 그 장면 중에 뭐냐면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부모가 쓰러졌는데 그 중에 어머니가 아들이 현장에서 흘린 그 범행 과정에서 흘린 엄지 손톱 부러진 거 손톱 부러진 거를 그 숨이 져가는 상황에서 삼켜요. 왜? 아들을 보호할 요량으로 세상에. 근데 그런 비슷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신민섭 기자님. 네, 지난 21일 7시 20분 정도에 은평구 가련동의 한 주택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3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흉기로 몸을 찌르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112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112가 아니라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니까 혼자 다친 걸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세상에. 병원 의료진이 보니까 아 이건 아무래도 뭐냐 혼자 다친 게 아니라 흉기에 찔린 자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찰에 얘기를 했고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때 아들이 이제 도주하면서 아들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 역시 112가 아니라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다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맞다로 보니까 아들이 범인인 것 같아서 수원에 있는 지인 집에서 체포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진짜 이게 복합적인 마음이 들어요. 아들의 저 행동을 보면 분노가 치밀고 그런 아들을 감싼 어머니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글쎄요. 이제 뭐 본능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니까 보호하고 싶은 그 심정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본인이 흉기로 찔렀잖아요. 더군다나 아들 손에 의해서. 네. 그랬는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의 선택. 정말 너무 좀 참담하고 네.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세상에 119에 신고해서 아유 제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세상에 진짜 이게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저 아들 녀석은 대체 왜 그랬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이 남성 청소하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후에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이 아들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진술 번복의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형을 감경받기 위해 다른 이유를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진짜 저건 이유가 아니겠죠. 정말 저게 이유였다면 사람도 아니잖아요. 집 청소 좀 하렴 했더니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흉기를 휘둘러 이건 이유가 진짜 아무리 봐도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유를 정확히 대세요. 그래야지 정말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덜할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배 아파 열 달 배 아파 낳은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머니가요 손정희 변호사님 제 아들 녀석 좀 선처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이 범행이 용서할 수 있는 범행입니까? 단순 폭력도 아니고요. 존속살해 미수죄입니다. 당연히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고요.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또 이번에 따끔하게 처벌해서 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발요. 이 아들이란 사람 나이가 30대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 가질 생각에 하지 말고요. 어머니한테 그래도 이 정도 선처를 어머니가 호소해서 이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 고쳐먹고 나오면 새 사람이 되길 정말 정말 진심으로 뉴스파이터가 기대해 볼게요. 자, 인면수심 두 번째 사건 세상에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못된 짓을 했다면서요.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60대 며느리가 벌인 사건입니다. 어머, 어머. 60대 며느리가요. 자고 있던 시어머니 얼굴에 이불을 덮고는 숨을 못 쉬게 계속 압박을 한 겁니다. 어머, 세상에. 9분 동안 압박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움직이질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며느리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죽였다라고 자수를 하는 겁니다. 어허. 아니 진짜 이거 오늘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듣고도 도저히 귀를 의심할 만한 이런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이 며느리를 일단 현행범 체포합니다. 존속살해 미수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현행범 체포는 불가피한데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숨을 쉬고 있다는 판단에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시어머니 현재 생명이 지장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건 당시에 남편 집에 있었지만 아내의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머 이것도 황당합니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진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유가 대체 뭔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이유가 뭐랍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현재로서는 며느리의 주장인데요. 그 시어머니로부터 13년간 구박을 받았다. 평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주 욕설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또 평소에 치매를 앓고 계셔서 요양병원으로 옮긴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이 며느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기각을 했는데 일단은 평소에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네. 치매의 증상 중에는 좀 폭력성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욕설을 해왔는지 13년간 구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 주변 관계인들 조사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년 전부터 시어머니를 모셨다는데 그때부터 그러면 13년 동안 구박받았다면 그 모신 날부터 구박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 아니 그러면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뭔가 문제점을 찾으려고 해야지 남편도 그날 범행을 모를 정도로 남편 눈을 따돌린 채 시어머니한테 이런 못된 짓을 해.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금 몸이 성하신 분입니까? 치매 앓고 계시잖아요. 치매. 그런 분한테 힘없고 지금 병든 시어머니한테 그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천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끔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 며느리란 인간한테는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존속살해죄가 아닌 존속살해 미수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존속살해죄에서 일컫는 존속은 혈족뿐만 아니라 인척도 포함합니다. 즉 시부모, 장인, 장모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존속살해는 법정형 자체도 높고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로 작용해 중한 처분은 불가피합니다.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황입니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보통 동기살인인지 참작 동기살인인지 불분명한 데다 무엇보다 며느리가 자수를 냈습니다. 적어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일단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단계에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 들으셨죠? 그런데 이 며느리라는 인간은요. 이 시어머니가 정말로 돌아가시지 않은 것 천만 다행으로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죄값을 달게 받고 나와서요. 이제 몇 년 사실 날이 없는 안 남은 시어머니 마지막으로 극진하게 정말로 모시세요. 그게 그나마 남아있는 생애에서 이 시어머니를 향한 양심의 가책을 덜 수 있는 길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볼 거예요, 진짜.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8순이 넘은 나이에요. 그런데 현역 작곡가로 활동해요. 가수, 국내 내로라는 가수분들이요. 선생님, 저한테 곡 하나만 주세요. 사정사정한답니다. 믿으시겠어요? 한번 이 노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왔어요. 지난날의 나의 청춘 때로는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지난날의 사랑아 돌아보면 흔적도 없는 인생길은 빈 술잔
진지게만 털동내고 싶어. 내가 여기 서 있네. 아, 나의 청춘아, 아, 나의 사랑아, 무슨 미련 남아 있겠니? 아, 참 멋집니다. 오늘같이 또 비가 추적 내린 날 들으니까 더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손정혜 변호사님, 저 남진 씨의 노래를 왜 들려드린 거예요? 지금 들으신 이 곡 사실 히데이 히트곡이라고 불릴만 하죠. 남진의 빈지게 같이 들으셨는데요. 네. 원래 이 곡에 그 실제 노래를 만드신 진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어머. 남진 씨가 작사 작곡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허. 원래 작곡하신 분은 82세 현역 작곡가 임종수 씨인데요. 사실은 임종수 작곡가님은 천재 작곡가로 불립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름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네. 남진, 네. 나훈아, 조항조, 태진아, 남승민, 어마어마하죠. 혹시 이것도 뭐 MBTI처럼 자 누구를 고르세요 이런 문제입니까? 뭘까요 이거? 아닙니다. 지금 트로트계 전설들을 모두 말씀드렸는데 네. 이분들 모두 임종수 작가와 특별한 인연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노래도 이 작곡가님이 만들었나라고 싶은 곡들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 어떤 노래가 소개될지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어머 대박! 지금 보세요. 이분들의 노래를 지금 임종수 씨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빈지게, 모르리, 고향역, 대동강 편지, 남자란 이유로, 옥경이, 대박사건, 최근에 남승민 씨의 세 글자까지! 어머어머, 신민석 기자님!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임종수 작곡가가? 그러니까 임종수 작곡가를 모르면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모든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또 과거엔 더욱더 트로트 가수들은 전부 다 곡을 달라고 들어오는데 만약에 누가 들어서 이분 곡을 한번 불러볼래 얘기를 들었는데 모르면 그냥 뜰 수 있는 길을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분, 지금 이분인가 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항조 씨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 밴드 리드보컬하고 좀 무명 가수였는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곡을 받아가지고 이 노래 하나로 한 번에 스타가 됐거든요. 야. 그래서 그리고 임종수 작곡을 만나면 바로 스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요계에서는 그 많은 가수들이 노래를 받고 싶어하는 가수였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1967년에 가수로 데뷔를 했었는데 가수로서는 빨리 뜻을 접고 작곡가로 돌아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수 출신 작곡가여가지고 다른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굉장히 노래하기 좋게 노래를 만들어주기로 유명한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전국 노래자랑의 가장 전성기였던 1980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한 15년 정도를 고성현 선생님과 함께 여기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예심 심사위원도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전국노래자랑이 그 트롯에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원조 딩동댕 선생님이었답니다. 딩동댕동 딴딴딴딴딴딴 원조 전국노래자랑의 심사위원까지 맡았다는데 그렇다면 이분 임종수 작곡가님은 그야말로 손이 그냥 보물이잖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간 95년까지 15년 동안 했는데 피아노를 치고 예비심사를 했거든. 근데 그러면 조율도 안 되어 있고 엉망인 피아노를 그냥 겉만 닦아가지고 갖다 놓으면 소리가 안 나는 게 많아. 그거를 한 3년, 4년 했더니 이 힘주고 피아노를 이렇게 치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양쪽에 엄지손가락 두 개만 관절이 골병 들었구나. 어머, 그래서 지금 이 댁에서 뭔가 이 관절에 좋은 치료를 또 하고 있는 모습까지 얼마나 세월의 흔적이겠어요. 지금 손가락 관절에 지금 상당히 심하게 다쳤다는데 그런데 사실 82세예요. 천재 작곡가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명곡 중에 또 이런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죠.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다가옵니다. 저 노래가. 그런데 지금까지 곡을 써내려간 게 곡수로는 한 400곡이 넘는데요. 그러면 인연을 맺은 가수가 참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전에 노래 부른 조황조 씨와의 인연이 좀 남다르다는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로서는 대단한 전설이시죠. 이제 곡을 한 곡 받은 게 있거든요. 그때부터 인연이 됐는데 작품 많이 계속 쓰시죠? 그럼. 저한테 주시려고 했던 게 이 곡이에요? 노래 제목이 웃자 웃어지? 네. 가사 좀 봐. 그런 리듬의 노래는 지금까지 하나도 취입 안 했지? 네, 없어요. 이거를 선생님 피아노 치... 아무렇지 않아도 괜찮아질 거라고 말로는 그래도 나는 알아요 속눈썹 묻어나는 이 슬픔 막역하다 또는 허물없다 아니면 진짜 뭐 좀 이 아버지와 아들 같다 아니면 삼촌과 조카 같다 뭐 좀 떠오른 표현이 막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좀 진지한 느낌도 있잖아요. 네. 지금도 저 이렇게 노래를 합을 맞춰보면서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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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라는 노래인데 네. 이 노래 노래 음악적인 거 이런 걸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의견 교환도 하고 인연이 된 지가 30년이 넘었다고 해요. 어머어머. 그러니까 남자라는 이유로 전에도 신곡을 하나 받았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랜 세월 함께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스승과 제자 또 어떻게 보면 부자간 약간 이런 느낌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 일로 만난 관계는 확실히 넘어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임종수 작곡가께서는 원래 이제 가수로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싱어송라이터들은 훨씬 노래 부르기에 편하게 곡을 만든다 그래요. 네. 작곡만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인연을 더 지속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400곡이 넘는 곡들을 이제 가수들한테 전수해주면서 그중에 또 수많은 히트곡들이 탄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서도 히트곡 제조기인 임종수 작곡가님이 가장 아끼는 곡이 있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트곡 고향역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어떤 가수한테 곡을 줄까 생각하는데 딱 나오나 생각이 나더라. 정말 노래를 잘했거든.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 그러면 114에다 전화해가지고 거기서 전화번호를 물어서 거기를 가가지고 죽어놓는 게 아니니까 나오나 씨는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올 때까지 가야 된다고 했어요. 3개월 만에 만났지. 그리운 나의 고향이여. 야, 참 영화 같은 얘기네요. 참 그때 뭔가 나훈아 씨한테 연락을 해야겠는데 연락처를 모르니까 전화번호를 뒤져서 그 레코드 가게 레코드사를 114번에 알아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석 달 만에 만나게 됐다는데 아니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그때는 나훈아 씨가 훨씬 더 유명했나 봐요, 임종수 씨보다. 그렇습니다. 나훈아 씨는 지금도 최고의 톱스타지만 1970년대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반면에 임종수 씨는 무명의 작곡가였는데 그래서 들으신 것처럼 114의 레코드사 번호를 알아내고는 한참을 기다려서 3개월 만에 드디어 나훈아 씨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만난 자리에서 임종수 씨, 내가 무명 작곡가인데 나훈아 씨에게 꼭 주고 싶은 곡 두 곡이 있어서 가져왔다. 노래 두 절까지 다 부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두 곡, 1절까지만 부르겠다. 5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합니다. 나훈아 씨가 오래 기다려온 임종수 씨의 입장을 배려해서인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1절이 딱 끝나고 나니까 나훈아 씨가 한 번만 더 불러주이소 라고 하더랍니다. 다 들은 뒤에 악보에 사인을 해줬는데 바로 그 노래가 고향역이었다고 합니다. 대박. 그때 인연으로 두 사람 지금까지 모두 15곡의 노래를 공동 작업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기적은 이렇게 또 탄생하나 봐요. 그런데 이 나훈아 씨 말고도 진짜 이 노래가 하나가 이 노래 한 곡이 어떤 가수의 인생을 바꿔놓았대요. 궁금하시죠?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는 눈길이 흘러가는 세월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대답 없이 고개 숙인 옥경이 옥경이 대한민국 분들이라면 노래방에서 이 노래 한 번쯤 다 불러보셨을 거예요. 그 노래 바로 옥경입니다. 신민섭 기자님. 원래는 마지막 가사가 아마도 고개 숙인 고향 여자였을 겁니다. 원래 제목이 고향 여자였고 이 노래는 나훈아 씨가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어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훈아 씨 너무 바빠가지고 수년 동안 부르기로 예정만 되어 있고 녹음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가요계에 그런 노래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 스타한테 갔는데 너무 바쁘고 막 다른 노래에 밀려가지고 녹음을 못 하고 있다가 다른 가수가 그 노래를 가져가서 히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노래가 아주 대표적인 노래인데 원래는 고향 여자였는데 이 노래가 좋다라고 소문은 이미 쫙 났는데 누구도 그 곡을 또 다른 사람들이 나훈아가 부를 예정이기 때문에 달란 말을 못했는데 네.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가수 활동을 시작한 태진아 씨가 그 소문을 듣고 1988년 전국노래자랑 결선 끝나고 하는 뒤풀이 장소에서 임종수 작곡가에게 계속 부탁을 합니다. 이 노래를 제가 부를 수 있게 해달라. 뭐. 어렵게 허락을 받아냈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한 게 노래 제목을 바꾸자. 네. 그 와이프 이름이 이옥형 씨인데 이 옥자 형자다 보니까 그냥 옥경이라고 많이 불렀다고 해가지고 이 노래를 바꿨는데 사실은 태진아 씨가 젊은 시절에 좀 미국으로 갈 때는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가요계 컴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노래 하나가 완전히 히트를 치면서 그 당시에 앨범이 150만 장 나가면서 16년 만에 메가 히트 곡을 가지면서 오늘날의 태진아의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그 노래가 됐죠. 야, 옥경이의 탄생 비화가 이렇게 진짜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사실 옥경이란 노래를 들으면 이 태진아 씨하고 뭔가 또 관련이 있는 인물이 또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부인이 성함이 이옥형 씨인데 옥경, 이제 노래 제목은 옥경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와이프라고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많이 했는지.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저작권료도 그 부인 앞으로 뭐, 들어간대요. 이 노래가 물론 뭐 태진아 씨가 히트곡이 많습니다만 상당한 저작권료가 나오는데 부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는 거죠. 아, 아내분이시군요, 저분이. 아. 쏠쏠한 정보가. 네. 근데 이제 남진 씨 소개로 미국에 있을 때 태진아 씨가 이옥형 씨를 만나서 이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네. 사실상 그때 한 6개월 정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겨우 결혼을 아마 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늘 부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시를 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공은 결국 부인 때문에 됐다. 이렇게 하면서 뭐 생일 때 뭐 1억이 든 통장을 선물로 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굉장히 부러운 그런 이야기, 그런 네. 이야기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임종수 작곡가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 가수의 그 스토리가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네. 자, 들으신 것처럼 한 가수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꿀 능력을 갖고 있는 천재 작곡가 임종수 씨. 그런데 최근에는 이 가수와의 만남이 또 화제가 되고 있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항조 선생님의 정령이라는 노래를 정말로 많이 좋아하는데 그걸 또 작곡을 하셨고 또 태진아 선생님의 옥경이도 작곡을 하셨고 참 그런 감성을 건드리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여린 가슴에 상처가 될까 봐 아 마음 주고 못 없이 밟히는 그대 이름 세 글자 내 인생의 전부였네요. 와, 이제 차세대 트롯 주자라 할 수 있는 남승민 씨 입장엔 진짜 대박을 만난 거예요.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요. 원래 국민 손자, 뭐 트로트 신동이라고 불렸던 남승민 씨가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됐습니다. 아하. 이제 22살이라고 하는데요. 야, 네. 무려
60살 차이가 나는 82살의 임종수 씨에게 네. 곡을 받아서 이번에 저 세 글자라는 곡을 신곡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임종수 씨가요, 남승민 씨 녹음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가사는 100% 외워서 해야 한다. 가사와 곡은 마음속에 담아서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했는데 남승민 씨는 역시 준비된 찐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듣자마자 이건 내 노래다 싶었다라면서 네. 가사 중에요, 부질없이 밟히는 그대 이름 세 글자라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다면서 녹음할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뭔가 이 가슴에 다가오게 부른다는 게 참 가수의 매력 같은데 그걸 잘 실천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천재 작곡가 임종수님의 활동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또 기대를 하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악몽일 것 같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요,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정말 아찔하면서도 대체 이게 뭘까 하실 텐데요.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하, 어떤 일일까요? 네. 네, 포항 울산 고속도로에서요,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이 된 상황입니다. 네. 제보자 차량은 1차선에 있는데요. 지금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저 2차선에 있는 흰색 차량입니다. 비닐이 와서 차량을 감싸죠. 흰색 차량에 뭔가가 날아오더니 그대로 달라붙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허. 하얀 비닐이 차량 루프박스에 그대로 감겨버린 건데요. 어머머. 순식간에 마치 웨딩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어머머, 네. 자칫 비닐이 앞유리라도 가렸다면 혹은 바퀴에 걸리기라도 했다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머, 근데 지금 저 차량은 멈출 생각은 못하고 계속 가고 있는데 진짜로 손정이면서 저 큼지막한 비닐이 앞유리 가렸다면 정말 아찔합니다. 네, 더군다나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 위에서 갑작스럽게 비닐이 뒤덮친 상황인데요. 지난 7일 오전 9시경에 포항 울산 고속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데 보신 것처럼 저렇게 루프박스에 비닐 탁 걸려버린 겁니다. 네. 사실은 1차로를 달리던 중에 2차로에 있던 그 차에서 이제 비닐이 날라와서 저런 모습이 된 상황인데요. 마치 보면 또 웨딩카에서 일부러 저렇게 실루엣 이렇게 흩날리는 장면이 연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네. 사고였습니다. 어허. 피해 차량 운전자 이 상황 나중에 인지하고요. 재빨리 다음 톨게이트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저 블랙박스 차량을 통해서 보니까 비닐이 위에 지붕에 걸려있는 게 보이지만 운전자분은 잘 인지를 못했나 봐요. 앞유리를 가린 게 아니라 차량 지붕에 걸쳐 있어서. 근데 어쨌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 비닐이 대체 어디에서 날아왔을까 한번 추리해 보세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닐의 형태로 밀어볼 때는 어디 산이나 공장에서 날아온 비닐로 보이지는 않고 이 택배 차량이나 화물 차량에서 날아온 비닐로 보입니다. 비닐의 형태를 볼 때 가구나 배달 상품을 감싸는 용도로 보이는데 이 차량에서 떨어진 비닐이 나뒹굴다가 급기야 흰색 차량을 덮친 게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그런데 저 비닐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슨 애초에 저 비닐을 만진 사람이 지문이 있거나 아니면 저 비닐에 어디 소유 그런 게 찍혀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면 신민석 기자님, 일단 저 비닐이 누구 건지는 알아내기 좀 어려워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 운전자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진짜 생각만 해도 가슴 철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뭐 날벼락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앞유리를 살짝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 운전자도 그냥 스쳐 들어가는 걸로 생각했을 텐데 저 상황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앞유리에 붙어 있었다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경우에는 이 운전자도 운전자지만 뒤에 차량들까지 다 같이 위험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티즌들도 굉장히 좀 나였으면 너무 놀랐겠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 네. 그나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정말 고속도로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비닐 걸리는 순간이 찍힌 게 레전드다. 그런 얘기가 있고 누리꾼들 반응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웨딩카처럼 신부가 막 도망가는 것 같다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 분도 있고 별일이 세상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다 이런 분도 있고
나였다면 진짜 겁먹었을 것 같다, 긴장했을 것 같다, 땀 뻘뻘 흘렸을 것 같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진짜 저게 앞유리 가렸거나 차량 밑에 들어가서 바퀴에 끼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가슴 철렁했던 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속도로에서 또 이런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이번에는 서천 공주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겪은 운전자의 사연입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벽 시간이고요. 고속도로를 가던 중에 차 앞유리에 무엇인가 탁! 물병입니다. 날아 부딪히는데 문제는 물병이 터져버리고요. 우리 순식간으로 이제 시야를 가리는 상황까지 왔는데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지만 앞유리는 심각하게 파손된 모습입니다. 어머 세상에. 진짜 고속도로 난리가 납니다. 지금 비닐이 날아오지 않나. 밤중에 물병이 날아오지 않는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느 게 더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서서 그 비닐보다 이거는 오히려 더 순간적인 충격이 그러네요. 더 크게 네. 느껴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 일을 당하신 분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면서 한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지금 이 사연이 나왔는데요. 네. 정말 100km로 달리다가 물병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 이런 사연을 올렸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달리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저 물병이 날아오기 전에 이미 옆 차선에 차가 한 대 가고 있는 것을 이 운전자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저 물병이 날아오면서 순간적으로 앞유리에 물이 퍼지면서 또 앞유리가 깨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와이퍼를 함부로 작동할 수도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유리창이 깨졌기 때문에 더 깨질까 봐 작동할 수도 없었지만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한 것이 옆 차선에 주행하고 있던 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깜빡 잘못하면 이렇게 출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다음 휴게소에서 나가가지고 큰 사고를 피했는데 2차 사고는 막았지만 정말 어디서 이런 물병이 날아온 건지 굉장히 아주 의문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 해당 차량 운전자의 순간적인 기지로 지금 화는 면했습니다만 지금 가슴 철렁한 게요. 간혹가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특히 고속도로에서 양심불량으로 뭐 빈 물병 같은 거를 툭툭 버리는 경우는 왕왕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이번 경우는 물이 가득 들어있던 거였단 말이에요.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글쓴이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물병이 날아든 곳 맞은편 차로의 화물차 운전석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경찰도 화물차 운전자가 물병을 고의로 투척한 것으로 보고 형사사건으로 사건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 첫째는 보조석이 아니라 운전석으로 내던져졌다는 점, 둘째는 물병의 액체가 상당히 담겨 있었다는 점, 셋째는 화물차가 1차선 주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글쓴이는 화물차 운전자가 물병을 던진 이유에 대해서 전조등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눈이 부시자 상향등으로 알고 화가 나서 물병을 던진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미인데 그렇지만 글쓴이는 당시 상향등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토하이빔 작동 중이었고 이 오토하이빔은 맞은편 차의 불빛을 감지해서 상향등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을 일컫습니다. 오토하이빔 상태였었고 상향등은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상향등 만약에 했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설령 100번 양보해서 지금 이 피해 차량의 당시 상태가 상향등이었다 하더라도 저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화물차 운전자가 물병을 던져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사람 진짜 목숨을 해칠 뻔했잖아. 저 물병 던진 사람 찾았습니까? 이담 아나운서. 고속도로니까 CCTV 분명히 많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글쓴이도 당연히 금방 특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어머.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대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두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CCTV 카메라로 좀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담당 조사관은 그래서 형사사건 접수를 좀 취소하고 교통사고 처리로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하라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국가배상제도는요, 가해 차량이 도주한 뺑소니 사고이거나 차량 낙하물 사고여서 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 국가에서 일부 배상해주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이걸 이용하라는 겁니다. 글쓴이는 유리창 파손으로 끝나서 다행이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죽을 뻔했는데 꼭 이 범인을 잡고 싶다. 이 범인 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범인을 꼭 잡고 싶은데 과연 이 사고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나은지 좀 의견을 알려달라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국가배상제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영상 보고 그 던진 사람은 알 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수하세요. 그게
났습니다. 꼭 경찰의 수사에서 범인 그 검거되지 말고 그대로 지금이라도 영상 보면 던진 사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수하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해볼게요. 자, 나라 방송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나라가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요. 도로를 달리다 스쿨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모습. 도로에서 보여주시는데요. 왜 이렇게 일이 납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버스 내부 CCTV 영상입니다. 스쿨버스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아이들이요 뒷좌석에 얼굴을 부딪히거나 자리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머. 사고가 난 건가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 버스 기사가 고의로 급정거를 한 겁니다. 어머? 일부 아이들이요 버스 안에서 다리를 통로 쪽으로 꺼내놓고 앉아 있거나 앉으라 그래도 앉지를 않으니까 버스 기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줄까? 라면서 브레이크를 3개 밟은 겁니다. 어머, 아니 진짜 김현주 평가 왜 그런 거예요, 저 버스 기사는? 그러니까 뭐 참교육을 시켜주겠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사분이 그 지난달 1일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스쿨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 이게 저학년 애들은 특히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니까 네. 저렇게 급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앞좌석에 머리를 찍거나 혹은 앞으로 나뒹굴거나 하면서 다친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스쿨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부모들에게 아마 이제 울면서. 네. 이게 상황 설명을 하면서 이러이러했다 아마 설명을 하니까 네. 이제 부모들이 이해를 한 모양인데 사실상 스쿨버스 관련은요 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한 처벌을 그러니까요. 받기 때문에 참 큰 사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해당 버스 기사는 해고됐고 5월 달에 재판 열릴 예정이 됩니다. 그 소식까지 한번 짚어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